여주시와 성남시를 오가는 여주 성남간 복선전철, 이른바 경강선이 지난 24일부터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여주에서 출발해 성남까지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출발해 성남시까지 운행하는 복선전철, 이른바 경강선이 지난 24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와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 동부 3개 도시가 전철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강선 개통까지는 모두 1조 9,48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경강선 개통식은 하루 전인 23일 오후 3시 여주역에서 열렸으며 첫 차는 다음날 오전 5시 30분 출발했습니다. 44년 전에 없어졌던 그러한 수여선이 이제 새롭게 이 경강선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여주 시민들은 이천과 광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경강선은 여주시에서 성남시까지 57km 구간을 왕복 운행하게 되며 출발부터 종착역까지 48분이면 주파합니다. 여주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객차는 한 번에 4개량이 움직입니다. 요금은 수도권 전철 요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매일 63차례 운행되며 낮 시간 기준 20분 간격으로 배차됩니다. 한편 이번 경강선 개통에 따라 여주시에는 여주역과 세종대왕릉역 등 모두 2개 역사가 신설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